해발 1800여 미터, 야오족들의 보금자리라는 산자락에 뚫린 거대 동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동굴은 위에서 아래로 산봉우리마다 하나씩 세 개가 뚫려 있는데요. 상동, 중동, 하동 중 가운데 중동에 산다고 해서 중동 묘자이라고 불리는 곳. 좀 더 가까이 가자 동굴 아래로 웬 집들이 보입니다. 그새 동굴 마을은 사라지고 대신 촌락이 들어선 걸까요? 그런데 마을이 조용합니다. 아, 동굴 올라가는 길인데 아래쪽에 새로 지은 집들 같은데 집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살지 않는 것 같네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야, 아, 진아. 你高在吃酒啊你高在吃酒吃酒啊下面的很多的就是鸡啊没有住没有住没有什么那的房子高不安全啊房子高不好啊啊下雨来动物都是外出安水湾嘛那这么开这个阿个石头嘛这么放大炮嘛嗯这个大炮大门放 자고 거야. 아고시 관저 여기서 틈에서 콰와. 새로 지은 집들이 저 위에 있는 동굴보다 안전하지도 않고 살기 되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지어준 집들인데 여러모로 허술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굴이 편안하고 익숙하다는데요. 막상 올라와 보니 놀랍습니다. 들이 몇 채야? 이 마을이네 마을. 야 완전 산 속에 숨은 공동체 마을. 동굴은 마을 하나를 다 품고도 남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합니다. 동굴 높이는 50여 미터로. 아파트 건물 약 20층 높이, 입구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길이는 200여 미터에 이릅니다. 그 안의 집들은 대략 25채 정도지만 축사에 창고, 우물과 공공 건물까지 모두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도 남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한데요. 무엇보다 천연 석회 동굴은 비바람을 가려줄 뿐더러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살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동 묘자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약 70여 명. 70여 년 전엔 산자락에 마을이 있었지만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약탈을 피해 하동을 거쳐 중동에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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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여기 앉으래. 어, 주워. 니 주워? 야, 앉아서 뭐 하라고? 아, 또! 저를 우선 앉히더니 차례로 제작진까지 잡아 끄는 꼬마. 앉으라고 성화입니다. 또 있어. 아이고. 야, 이렇게 잘 앉기는 애들 있어. 꼬마 형제들은 사람이 반가웠던 모양인데요. 爸爸 妈妈呢? 妈妈打工啊。打工。啊。外边出去。哎，出去打工。过年。过年。啊。
来。술도 담고 싶네. 哦，喝一杯，人家来。好，你先干。你自己做的。啊，这个薏米酒。啊，薏米酒。哎，呀，또 옥수수로 술도 담그시구나. 와. 할아버지는 쉬어가라고 한 잔 내어줍니다. 오, 지금까지 마시던 술과 또 다른 맛이야. 야, 옥수수는 이렇군요. 위미죠. 아. 이제 막 아궁이에 불을 떼서 술을 내려받기 시작했다는데요. 那个烧火，한 방울씩 떨어지는 증류주. 솥 위로는 찬물을 붓고 밑으로는 발효된 옥수수를 끓여서 증류된 술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술은 종종 내다 팔아 부부가 손자를 키우는데 보탠다는데요. 에이구,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애들한테 물어봐야 뭐 모르겠지. 그냥 빠바 마마마. 바이바이. 네. 아. 일거리를 찾아 떠났거나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된 집과 건물이 꽤 많아졌다는 마을. 여기 6학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학교인가? 여기 운동장처럼 농구장도 있는 거 보니까 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운동장까지 있던 학교는 2008년도에 폐교됐다고 합니다. 야, 칠판도 있고 학습 공간, 학습 원지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은 굳게 잠겨 먼지 뽀얗게 뒤덮인 교실만이 이곳이 학교였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야, 중국에서 이렇게 동굴 안에 학교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또 놀라운데, 뭐 학생들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런다면 즐겁게 같이 놀고 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한때는 이웃 동굴 마을과 산 너머 아이들까지 2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뛰어놀았다는 운동장. 생기 가득했을 동굴은 이제 조금은 쓸쓸하고 적막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오늘도 소중히 일상을 이어가는데요. 지효, 이거 하이자. 아? 네, 이거 하이자. 양가. 양가. 놀던 아이가 저를 반겨줍니다. 이 3살 차인데 얘보다 이 꼬마보다 이 예쁜 아가씨가 촌수가 한 칸 위. 이도자. 이도자. 오후가 되자 화덕에 불을 피워 집안은 꽤 아늑하고 훈훈했는데요. 화덕이 놓인 곳은 부엌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다행히 전기는 들어오지만 불을 피워 생활하니 지붕을 열어두는데요. 동굴 속이라 집도 간단히 대나무를 엮어 벽을 세우는 정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나 캐리 거 수즈. 아. 라면 라 화 라면 저
那来变了个八折来围着个房子啊是啊是这样这样简直的话冬天就不冷嘛冬天不冷不冷夏天怎么样夏天就冷点凉啊放那个进来啊呀夏夏天的时候说那个蚊子蚊子知道吗蚊子蚊子怎么有不好吃没有啊冬天没有啊夏天夏天了没有一只也没有没有哇 모기 한 마리 없다는 모기 한 마리 없으니까 이렇게 구멍 뚫린 대나무를 채워도 상관없네. 이게 뭐야? 뚜야. 뚜야. 동굴 주변에 밭을 일구는 건 기본. 닭이나 돼지를 길러 동굴 안에서 웬만한 먹을거리들을 다 얻는다는데요. 제가 찾아온 덕에 모처럼 집이 북적이는 것 같다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출발, 이제 출발.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고요하고도 호젓한 시간. 有点苦，这个苦，苦啊，再苦，再苦，一辈子的苦，是吗？啊，是啦。 我家老公死早了，死给二十多年了。 지금 이게 쿠하다는 거는 좀 이렇게 생활이 그 마음이 아픈 좀 더 고독한 거와 좀 더 힘든 뭐 이런 생활을 그동안 해오신 것 같네요. 이곳이 삶의 전부인 이들에게 외로움은 견뎌야 하는 숙명인 걸까요? 거대한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 장난치고 싶어서 꼴라이 没事啊笑是啊哎你们俩玩的你看来这里过来看过来看过来看你跟我还有你看你跟我的동굴은 아이들에게도 추억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따뜻한 동굴 속 순수의 시간은 그곳에 의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